오늘 부산 경남 전역은 폭염경보 속에 한낮 기온이 35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온열 질환도 잇따르면서 폭염과 사투가 벌어진 가운데 산청 등 서부 경남에는 호우특보까지 이중고를 겪었습니다. 황보람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국화재배 농가입니다. 이번 달 말 본격 수확을 앞두고 농민들이 막바지 작업에 한창입니다. 오전 시간에도 하우스 안 온도가 35도에 육박하다 보니 작업자들의 얼굴엔 금세 땀이 맺힙니다. 가장 바쁜 시기이지만 한낮에는 도저히 작업을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대낮에는 40도까지 올라간다고 이게 뭐 1시까지는 또 휴식을 취하고 차감망을 하고 선풍기 하고 다 가동하면은 이제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 경남 전역에는 폭염 경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곳 김해는 한낮 기온이 35도까지 오르기도 했는데요. 3주 가까이 부산 경남 지역에 폭염 특보가 이어지며 온열 질환자도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제 창원과 창녕, 그리고 지난 2일에는 밀양에서 밭일을 하던 농민이 열사병 증세로 잇따라 숨지는 등 올 들어 온열 질환 추정 사망자가 부산 경남에만 5명입니다. 역대급 폭염에 지자체와 공공기관은 비상근무에 나섰습니다. 펄펄 끓는 도심의 온도를 식히기 위해 휴일에도 살수차가 동원됐습니다. 살수를 실시하게 되면 뜨거운 도로가 3에서 5도 정도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2,800km 도로를 대상으로 총 3,000톤 이상의 물을 살수하였습니다. 한편 서부 경남에는 오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시간당 많게는 29mm까지 빗줄기가 쏟아지면서 진주와 산청 등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KNN 황보람입니다. 휴일인 오늘 부산에서는 공장에서 대형 패널이 떨어지면서 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광안리와 송정해수욕장에서는 피서객 긴급구조가 잇따랐습니다. 휴일 사건 사고를 표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9시 반쯤 부산 강서구의 한 제강 공장에서 대형 천장 패널이 떨어졌습니다. 1톤 무게의 냉각 패널은 5m 높이 천장에서 교체 작업 중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고로 패널 교체를 맡은 하청업체 직원 50대 A씨가 숨지고 60대 B씨도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사고 경위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새벽 3시 반쯤에는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 인근에서 40대 남성이 물에 빠졌습니다. 이 남성은 사람이 물에 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에 구조돼 심폐소생술 끝에 호흡을 되찾았습니다. 이보다 앞서 어제 저녁 6시쯤에는 부산 송정해수욕장에서 50대 남성이 호흡곤란으로 쓰러졌습니다. 이 남성은 일행과 함께 저녁 식사를 마치고 가다 갑자기 의식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행히 남성은 다른 피서객의 신고로 민간구조대원의 심폐소생술 끝에 호흡을 되찾고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KNN 표준규입니다. 한여름밤 부산 광안대교 위를 달릴 수 있는 유일한 축제 2024 나이트레이스 인 부산이 어제 열렸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2만 명 참가자들의 열기가 한여름 열대야를 더 뜨거운 열정으로 녹였습니다. 최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여름밤 전국에서 모인 2만 명의 러너들이 광안리 해변에 모였습니다. 출발 신호에 맞춰 힘차게 달립니다. 여름밤 광안리 해변을 따라 광안대교를 건너는 나이트레이스인 부산이 올해도 열렸습니다. 광안대교를 사실 한 번도 이렇게 운전으로만 이렇게 경험하고 걸어본 이런 상상도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직접 이게 뛸 수 있다는 생각하니까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광안리 해변부터 센텀시티 백스코까지 7.25km의 해변과 도심을 잇는 레이스입니다. 특히 광안리 해변과 광안대교는 보랏빛 참가자들의 행렬로 장관을 연출했습니다. 특히 야경을 보며 이곳 광안대교 위를 달리는 코스는 나이트레이스에서만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경험인데요. 이 참가자들은 순위가 매겨지는 경기가 아니기 때문에 값진 추억을 만들고 있습니다. 광안대교 주탑을 배경 삼아 사진도 찍고 EDM 공연 등 다양한 이벤트도 즐깁니다. 광안대교에서 이렇게 사진 찍기 흔치 않은데 이렇게 나이트레이스 통해서 찍을 수 있어서 좋은 추억이 된 것 같아요. 대교를 내려와 도착지인 백스코로 향하는 여정까지 참가자들은 한여름밤 도심의 모험을 즐겼습니다. 나이트레이스인 부산이 부산이 추진하고 있는 야간 관광 콘텐츠의 한 축이 되고 있습니다. KNN 최하솔입니다. 독성이 강한 노무라 입깃 해파리가
이달 1일 기준으로 53.2%까지 출현율이 치솟아 역대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 조사 결과 지난달 18일 36.3% 수준이었던 노무라 입깃 해파리 출현율이 불과 보름 만에 15% 넘게 증가하면서 2015년 관찰을 시작한 이후로 가장 많은 개체가 발견돼 피서객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